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. 대구중앙교회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을 맞아 향유 예식을 진행했습니다. 대구중앙교회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을 맞아 향유 예식을 진행했습니다. 성도들은 십자가 고난을 받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회개와 기도로 신앙을 다졌습니다. 이 향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재산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의 헌신과 같이 우리도 그 여인의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를 다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